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수가 또 어제와는 다르게 뒷심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코스닥도 662선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와 좀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금 마감 무렵으로 갈수록 장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 보니까요. 계속 우리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연 마무리 어떻게 될지 그리고 살펴봐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서상영 팀장과 그리고 심수빈 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심수빈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에 이제 대한 실망감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1차 협상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하면서도 협상이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를 또 부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재차 보였습니다. 또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이제 서명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부재하면서 시장에 이제 좀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좀 다소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전일 미 증시 마감 이후 스카이워크의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스카이워크가 좀 급락세를 보이고, 이에 애플 관련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다소 약화가 되었던 가운데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증시의 부담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 대해 모두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현 선물 모두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오늘 섬유회복 업종과 이제 종이목재 업종을 좀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던 가운데 보험, 의약품, 은행업 쪽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유통업, 음식료업, 전기전자 업종 등의 약세는 조금 제한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다소 신중해야 한다라는 좀 입장론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1,166원 선까지 올라선 흐름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좀 우리가 마감이 된 다음에도 살펴봐야 될 이슈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저녁에는 이제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1.7%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7% 오를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횡보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만큼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다라는 점은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을 좀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또 EIA가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최근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좀 낙관적인 전망들이 좀 부각이 되었고, OPEC이 이제 12월 정례회담에서 좀 추가 감산안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유가가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향후 원유 수요가 좀 기존의 예상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던 만큼 10월 보고서에 이어서 이제 또 2019년 원유 수요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지 아니면 동결인지 아니면 재차 또 하향 조정되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이제 유가가 좀 박스권에서 등락을 하는 만큼 향후 미국 산유량 전망 등에 좀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와 소비자 물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유가도 물가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또 집중하자라는 말씀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예. 그냥 우리는 미국 때문인가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럼 어제 트럼프 우리나라 때문인가? 주식시장 상승 요인이 이게 갑자기 5등에서 확 치고 올라갔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뭐 각국 흐름도 뭐 비슷하게 움직였었는데 미국 증시도 장 초반에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요인이 뭐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물론 이제 그 독일의 경제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자동차 관세 관세부가 연기 가능성 부각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상승 요인을 찾는다라면 트럼프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일단 트럼프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뭐 그쪽에서 이제 물론 예정돼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갑자기 거기에서 이제 뉴욕 그 경제 클럽에서 발언이 있다네? 그래. 근데 최근 들어서 관세 서로 간에 이제 관세 가지고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뭐 그다음에
그 뭐 계속적으로 미국 그 정부 측에서는 뭐 지금 이번 주에 원래 APEC 정상회담이 네, 준비돼 네. 있었잖아요. 네, 그다 연기. 근데 네. 이 즈음에 네. 시기가 뭐 뒤로 딜레이드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계속 나왔었기 네, 때문에 네. 아 트럼프가 혹시 여기에서 얘기하자면, 뭔가 이게 예. 뭐 구체화된 시기와 장소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뭐 강세 좀 보인 것도 좀 있었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미국장에서 보면 일부 좀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이게 일단 뭐 S&P 500 기준으로 3,100포인트로 처음으로 돌파를 하고 거기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었던 도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죠. 미국 그 뭐 맨날 한마디로 자기 자화자찬은 계속하고 네. 그다음에 잘못되는 거는 무조건 연준 탓. 네. 그다음에 무역 분쟁은 해결을 할 건데 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하고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관세 부과할 수도 네, 있어. 뭐 이런 식의. 없는데.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래 트럼프가 얘기해 왔던 그대로 얘기를 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진보한 좀 더 나아갈 만한 내용들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매물이 나온 처리, 매물이 처리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일부 이제 그 안정을 좀 찾는 모습.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면서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주식 시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을 곧 체결할 거다. 이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하면서 시장의 조정을 좀 제한시켰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패트릭 하컷 다음 내년도에 의결권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연준에서 패트릭 하컷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뭐 금리 동결을 이 양반이 성향이 중도파긴 한데 약간 비둘기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뭐 금리 동결 계속 그 얘기를 했고 여기서 더 이상 금리나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뭐 재정정책 그 원래 대선을 하게 되면 지수가 상승했던 요인은 재정정책을 좀 확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재정정책 해봐야 의미 없다. 네네. 통화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경기는 좋대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매물이 좀 출회된 거죠. 이제 네. 시장에서는 굳이 그것 때문에 매물이 출회됐다기보다는 일단은 미증시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올해 이제 연고점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 100포인트 정도 빠졌네. 이제 그 정도까지는 많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도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 악재성 제로에 이제 계속적으로 매물이 출해되는 이게 그쪽에 이제 민감한 반응을 그렇죠. 좀 보인다고 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외의 얘기들이 자꾸 귀가 좀 쏠리는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오늘 주식시장 보면 그 반도체는 별로 안 빠졌죠. 반도체요. 견조하죠. 왜 견조하냐면 그 어제 인피니온 그 독일 쪽 아닙니까? 예, 독일 쪽 네, 반도체 네, 칩 네. 제조업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그 독일 쪽에서 한 6% 정도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반도체 업종을 좀 끌어올렸었는데 네. 또 하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진행을 하면서 아 내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아 좋긴 한데 좋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고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 실적 잘 나왔어 하면서 막 끌어올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점 자체는 우리가 뭐 예측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날 그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달리 해석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증시 때문에 빠진 건 맞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홍콩. 홍콩. 홍콩 이슈가 이제 네. 홍콩 증시가 좀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네. 2% 넘게 네. 2% 가까이 빠지면서 중국은 그나마 견조하게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좀 밀리면서 좀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런 영향들.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틀 홍콩 전하고. 이슈가 네. 왜 문제가 생기냐면 네. 엊그저께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일부 이제 홍콩 달러 폐거제 네. 뭐 취소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이게 홍콩 정부나 뭐 이런 쪽에서 한 건 아니고 민간 쪽에서 뭐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러니까 더 이상 폐거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나오게 되면 네. 이제
그 위안화가 약세로 전환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거든요. 위안보유고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유지를 시키려고 그냥.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달러 환율 튀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 보이면 외국인들 빠져나가죠. 네. 거기다가 이번 달에 외국인의 그 수급적인 부담감 MSCI 지수 편입에 관련돼서 우리야 지금 현재 뭐 퍼센트나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해외 쪽 보고서들 보면 지난 5월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으로도 부담, 그다음에 내일 옵션 만기, 뭐 기타 등등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졌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네. 오후 들어서 잠깐 또 이제 1% 넘게 하락을 하다가 또 올리고 다시 또 끌어올리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 더 나아가서 만약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 일정만 나오면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것만 나와도 관세 처리에 대한 그 다음에 12월 달에 있을 관세 연기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이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막 계속 그런 식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선물 매도로 돌아서면서 수급적인 부담이 이어진 것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항생지수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아, 이쪽이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떨어지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 연결되어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자, 동시효과 상황 지금 함께 지켜보고 계시죠? 현재 코스피는요, 2120선입니다. 19포인트 정도의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660선 부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3.5포인트 정도의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